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인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택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얘기해보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일찌감치 다른 후보들이 사퇴를 하면서 대선 후보가 확정됐었는데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 공화당의 경우를 본다면 2,5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의 절대 과반수인 1,251명의 선거인단이 롤콜이라고 하죠. 당신은 어느 후보를 우리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겠습니까?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라고 대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식으로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지명이 된 것입니다. 총 2,243명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을 한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의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하던 도중에 도널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른쪽 귀에 관통상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고 또 그런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굉장히 강인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 어떻게 본다면 이제 순교자의 모습도 과시했기 때문에 공화당 전당대회는 앞서서 보도한 바대로 굉장히 이제 철통 같은 경호 안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안에서는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2024년 대선에 이 전망이 밝다. 이런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한데 일단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후보 수락 연설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오늘 좀 잠깐이라도 모습을 드러내서 얘기를 할까요? 그게 예상이 되죠.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2016년에도 사실 그 공화당도 민주당도 대선 후보는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2016년에 공화당 전당대회 그 사흘 동안에 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그 피습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괜찮다. 이런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화당 전당대회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사실 스태프들이 그 안전 문제로 그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계속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트럼프 후보가 스스로 밝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틀째도 등장을 할 것이고 가장 큰 관심은 마지막 날인 18일에 있을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일 텐데 여기서 뭐 자신과 관련된 피격 얘기도 나올 것이고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룰까요? 뉴욕포스트와의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를 보면은 예.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네.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격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후보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는 빨리 러닝메이트를 결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캠페인 메시지를 너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빼고 단결과 화합을 강조하는 좀 더 온화하고 부드럽게 바꾸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경청을 했다고 하고 또 존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예전보다 빨리. 이런 거를 본다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있을 후보 지명 수락 연설도 이전에 이제 강한 톤으로 얘기했던 비판적인 그런 연설보다는 미국민의 이제 화합과 그런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수락 연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러닝메이트, 이제 부통령 후보로 84년생의 젊은 나이인 JD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아, 인물이 어떤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나요? 예, 39세, 역대 가장 젊은 러닝메이트 중에 한 명이죠.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현직 대통령이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에너지가 넘치고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공정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소위 젊은 피 정치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 출신의 상원이었고 정말 맨손으로 일어난 그런 불굴의 정신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해병대에서 4년 복무하면서 이라크전에도 참전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캠페인 쪽에서는 노쇠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대표하는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러닝메이트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벤스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러닝메이트로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면서 손발을 맞추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JD 벤스 상원의원이 트럼프를 이제 공격했던 거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은 주지 않고 기분만 네. 좋게 해주는 그런 최면 효과만 주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트럼프의 이 미국을 다시 위기하게 만든다는 마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언론 인터뷰를 맡아서 트럼프 보호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도도 충분히 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로 네. 트럼프가 지명을 했고 따라서 이제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피습 사건에서 생명을 건진 굴하지 않는 폭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치 지도의 이미지를 계속 표출하면서 또 민주당과는 다르게 공화당의 미래는 밝다. 단지 이제 JD 벤스뿐만 아니라 니키 헤일리 대사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젊은 정치인도 계속 있는 즉 그 기존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이 화합을 하는 굉장히 건강하고 에너지와 희망이 넘치는 공화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캠페인에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JD 벤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발표를 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꽤나 불편한 심기를 X에 올렸다고요? 조 바이든 후보로서는 자기의 이제 노쇠한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것이 반갑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JD 벤스 후보가 트럼프의 클론이다, 복제판이다, 위험한 여러 가지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치에서는 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젊은 러닝메이트를 지목한 트럼프 여기에 대비되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이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대조시키는 방향으로 공화당의 캠페인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저 JD 벤스가 오하이오 경합주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 그리고 블루칼라 노동자와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오하이오의 상원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앞으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